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면서 넓다, 깨끗하다, 정리정돈 잘 되어 있다, 다육이 종류도 많은 줄 알았더니 화분은 더 많네. 예, 다육이도 어마무시하게 종류가 많지만 화분도 어마무시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나도 갖고 싶고 또내 옆자궁도 갖고 싶다고 하는 도엔도 화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러나 구독자님, 10년 차에 매니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어제 다육이 구매하고 화분 샀습니다. 아유, 흙 사러 왔어요. 그려, 그려. 아유, 흙이 남았다고 또 다육이 삽니다. 화분 삽니다. 또흙 사러 옵니다. 그러나, 이화랜드에서, 다육이 구매는 어디서 하셔도, 이화랜드에서 화분 구매하시면, 아유, 흙이 남아요. 어느 분이 흙안 주셔도 된다고 하는 거 보니 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흙값은 만만치 않게 들지만 화분 구매하시면 흙을 제가 택배비 물고 드립니다. 자, 어떻게 드리냐면 6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2kg 하나 드립니다. 깔망 하나 갑니다. 12만 원 이상이면 쑥쑥이 2개 갑니다. 깔망 2개 갑니다. 나는 24만 원이 넘었네. 쑥쑥이 10kg 하나 택배비는 제가 물고 갑니다. 큰 사이즈 화분 구매하시면 제가 깔망을 4개 드립니다. 작은 사이즈는 4개가 필요 없다고 하셔서 2개만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이 영상 지나서 쑥쑥이를 가면 쑥쑥이는 무조건 10kg 사면 택배비 4,000원을 누가 내요? 구독자님. 그러나 화분 구매를 24만 원 하시고 쑥쑥이를 10kg를 제가 보내드릴 때는 택배비는 내가 냅니다. 좋아요? 아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여지없이, 자, 이화랜드에서 도엔도 화분을 이렇게나 종류 많은, 없는 거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이화랜드에 오시면 도엔도 화분의 종류가 다 있습니다. 도엔도 화분의 종류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를 가장 먼저 갑니다. 요 사이즈가 구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써요. 아, 사각 샀어요? 어머, 사각. 자,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자, 도엔도 61번 갑니다. 14. 저는 이렇게 잽니다. 저는 이렇게 외경을 잽니다. 그리고 높이는 이렇게 13. 맞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도엔도 61번 14 곱하기 13은 하나 24,000원, 3개 하시면 72,000원, 5개 하시면 12만원.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도엔도 61번 2개, 3개 혹은 5개. 이렇게. 도엔도 61번 3개 혹은 5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다 5개로 할게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에요. 어유, 이렇게 굽다리까지. 자, 그리고 약간씩 한 박스에 보면 이런 스타일이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두 가지가 다르고 또 다른 이런 스타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양에 랜덤으로 발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 다 똑같아요. 그러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무늬가 조금씩 차이가 있죠. 자, 도엔도 61번.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 도엔도 62번에 우리 매장에서 오셔서 꽃피는 염자를 가장 많이 심어갔어요. 예, 14 곱하기 16. 자, 14 곱하기 16은 하나 27,000원, 3개 하면 81,000원. 나는 5개 하고 싶다 그러면 135,000원. 어우, 괜찮았어요? 자, 도엔도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입구는 14가 같습니다. 높이만 13, 높이만 16. 아우,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난 어쩌면 도엔도는 이렇게 만들 수가, 아무나 할수 없는? 아무나 할수 없는? 어우, 그래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라인으로 갈게요. 도레미. 자, 도엔도 63번 갑니다. 야, 다 16이요? 지름이? 아까 키가 크네. 자, 잣대 어디 갔대요? 자, 잣대. 어머, 세상에. 아까 잣대 괜히. 잠시만요, 잣대. 짠짠짠짠짠. 아유, 잠깐만요. 여기가. 제 차. 여기서 여기까지가 16 맞죠? 아, 15밖에 안 나. 15.5. 아, 16 났네. 그리고 여기까지 22. 제가 20cm 자예요.
22cm짜리.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키 큰 사이즈. 그러면 단이 필요 없어도 딱 단이 다 돼요. 맞죠? 24,000원, 27,000원, 45,000원. 아, 45,000원이 단가가 좀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27,000원짜리 사가지고 단을 올려봐요. 자, 도엔도는 입구 사이즈는 다 같아요. 자, 61번 14 곱하기 13. 예, 그리고 여기 62번은 14 곱하기 16. 63번은, 오, 16이네. 약간 넓으네요. 그렇지. 그리고 높이는 22. 자, 63번까지 갔죠? 자, 그 다음에 64번 갑니다. 64번 가도 될까요? 어, 그래요? 아유, 쑥쑥이는요? 6만원에 쑥쑥이 하나, 깔망 하나. 12만원에 쑥쑥이 두 개, 깔망 두 개. 24만원에, 예, 맞아요. 쑥쑥이 10kg. 저기, 택배비는 누가요? 다 남다요. 자, 그 다음에 64번 갑니다. 64번. 자, 64번. 찾았어요. 자, 64번은 11.5 곱하기 13.5. 자, 제가 봅니다. 사이즈가 두 개 거의 똑같아서 나도 헷갈리더라고요. 자, 11.5 곱하기, 자, 높이 13.5. 오, 잦대요. 자, 이렇게. 어휴, 13.5. 맞죠? 이렇게 해서,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12,000원. 다섯 개 하면 6만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약간, 그쵸? 멋있죠? 멋있죠? 무게감도 있고, 멋도 있고. 자, 그리고 그림은, 그림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요 라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한 박스에 섞여 있기 때문에 다섯 개 그러면 나는 이거만 달라 그러면, 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거 갖고 싶은데 못 갖잖아요. 특히 수량을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제가 자 드리는데 한 개나 두 개 구매하시면 꼭 나는 이거만 달라 이거만 달라. 예, 그거는 반칙일 것 같아요. 자, 올해는 반칙 없기. 자, 그 다음에 65번. 어머, 65번 너무 좋아요. 왜? 입구는 같은데 키가 약간 커요. 18,000원. 자, 11.5 곱하기 16.5는 하나만 8,000원, 네 개 하면 72,000원. 아, 두 개 두 개 해요. 그럼 36,000원. 자, 이렇게 높이가 아까 64번하고, 64번하고 65번하고. 약간, 그쵸? 그쵸? 네, 나는 이게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들어요. 가장 마음에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같은데 조금 더 큰 라인은 잠시. 그리고 자, 입구가 살짝 커졌습니다. 13cm. 자, 13cm. 그리고 높이도 13cm. 맞죠? 맞죠? 예,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66번이고 가격은 18,000원. 하나 하시면 18,000원이고 두 개 하시면 36,000원인데 맞아요. 뭐 두 개 두 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나는 네 개 네 개 하셔도 좋고 그거는 필요한 수량만큼 몇 번 몇 개 몇 번 몇 개 이렇게 주문하셔요. 네, 아유, 네. 66번은 하나 18,000원, 네 개 하면 72,000원. 그다음에 제가 이 67번이 진짜 아마도 가성비 대비해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머, 나는 이렇게 좋은 애 처음 봤어요. 자, 66번 갑니다. 일단 16.5 곱하기 높이가 14. 자, 그러면 제가 이 그 아메스트로를 식재했는데 너무 예쁘죠? 어머, 그래요. 아메스트로 식재했는데 너무 예뻐요. 가성비 2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 짱 좋아요. 자, 요 사이즈의 정사각형은, 아, 쟤도 2만원이네. 자, 한 개 2만원, 다섯 개 10만원. 요런 스타일이고, 자, 배수 확실합니다. 도엔도라고 써있죠? 자, 요런 약간. 67번 도엔도, 67번 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68번,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어머, 이 사이즈 아주 좋아요. 물론 이제 베란다에서는 약간 클 수 있지만 저희 이제 우리 키핑장이나 하우스에서는 아주 좋아요. 19 나오죠? 19 나오죠? 그리고 높이 한 번만 잴게요. 자, 바닥에서부터 얼마예요? 16. 아, 자, 그러면 얼마예요? 36,000원.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 라인 요 라인이 섞여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랜덤으로 갑니다. 한 개 하지 않는 한은 두 개만 해도 같은 걸 갈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같이 보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다 섞여 있어요. 자, 68번 19 곱하기 16, 하나 36,000원, 두 개 72,000원.
사진을 찍는 게 가장 확실하더라고요. 자, 됐죠? 도핸드 68번?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그려 들어볼게. 자, 이렇게. 자, 가장 많이 식재하는 사이즈. 도핸드 68번, 하나 36,000원, 두 개 하면 72,000원. 그 다음에 제가 68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69번 가요? 69번은 가격대는 같습니다만, 요런 스타일. 아까 61번 갔었죠. 자, 요런 스타일. 어떻게 다른지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어떻게 다른지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요렇게 다릅니다. 쉐입이. 자, 아까 8번은 보신 거 있죠? 이렇게. 원형 스타일로. 와, 원형이죠? 근데 얘는 원형이긴 한데. 자, 원형 스타일이긴 한데, 한 번씩, 요렇게. 그죠? 이렇게 보면 원형 같기도 하고, 또 이 전체적으로 이 표면을 보면 살짝 원형이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자, 사이즈는 갑니다. 제가 20cm 자라서 이렇게 20.5 맞죠? 그 다음에 16cm. 그래서 입구는 아까 요 사이즈보다 살짝 넓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드려 볼게요. 자, 잠시만요. 이렇게. 자, 입구 보세요. 68번과 69번. 자, 그 다음에 모양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죠? 약간 얘는 일자형이고, 얘는 약간, 이렇게 V자형이고, 얘는 일자형이고, 약간 다르죠? 자, 68번이 원형 스타일. 무조건 다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진열해놔도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자, 요렇게, 요런 스타일이죠? 자, 그리고 요런 스타일입니다. 크게 차이 안 나요. 자, 68번, 69번 갔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키핑장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68, 69, 70번까지. 자, 70번은 커요. 자, 비교합니다. 자, 25. 그죠? 25. 그 다음에 높이 17. 맞죠? 가격 5만원. 물론 두 개, 세 개, 네 개 필요한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자, 도핸드 70번 5만원짜리. 아, 도핸드 70번 5만원이에요. 네. 아유, 그 다음에 자, 저도 이 사이즈를 가장 선호합니다. 71번. 자, 71번도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리면 요렇게 모양이, 요런 모양과 요런 모양이 갑니다. 이렇게. 그쵸? 예, 다 같이 들어있어요. 자, 71번인데, 자, 사이즈 갑니다. 이렇게 28. 28 맞죠? 28 이렇게. 그리고 높이 갑니다. 높이. 자, 높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21cm. 자, 그래서 도핸드 71번은 하나 9만원이에요. 필요한 수량만큼 하세요. 아유, 나 진짜.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짠짠짠짠짠짠짠. 자, 그 다음에 요런 사이즈, 또 요런 사이즈. 그죠? 자, 그 다음에 도핸드 72번 갑니다. 입구는 어머, 입구가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입구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키가 이렇게 커요. 자, 입구는 비슷하다고 했죠? 29 비슷합니다. 그러나 키는 29까지 나오죠? 어메, 시성이. 그죠? 이렇게 해서 얘는 하나에 15만원. 이 옆에서, 아우, 세상에, 이렇게 커요. 그 작은 사이즈요? 제 주먹이요, 요 정도. 자, 맞아요. 자, 72번 같죠? 72번. 자, 그 다음에 제가 잠시, 71번, 어머, 72번 갔어요? 73번. 요 사이즈. 입구는 작은데, 목대가 긴 아이들, 아니면 키 커서 뒤로 좀 빼야 되는 아이들을 식재할 수 있습니다. 도핸드 73번. 입구는 14예요. 자, 입구는 이렇게 14. 자, 입구는 이렇게 14. 맞죠? 14 안 나오네. 13? 아, 14 다 오잖아요. 자, 14 맞죠? 그 다음에 높이가 22. 아, 높이 22. 끝내줍니다. 자, 도핸드 73번. 한 개 27,000원, 두 개 하면 54,000원. 한 개는 사지 마세요. 최소한 두 개 정도라도 사야지 세트 개념이 있지, 몇 개로 한 개씩 사시면 약간 내가 마음이 아파요. 다 틀리죠? 그 다음에 도핸드 74번은 입구도 크고 높이는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도톰하고, 다육이가 좀 밥이 많은 아이들. 자, 16.5 맞죠?
그리고 높이는 22cm가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아이를 한 번만 들어보이면 요런 모양새가 같이 갑니다. 자, 도엔도 74번, 16.5 곱하기 22고, 한 개 36,000원, 두 개 하시면 72,000원. 지난번에 없어서 배송이 조금 지연됐던 아이. 예, 이제 배송 다 됐죠? 배송 다 했습니다. 자, 74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 75번도 잘 나갔다. 자, 75번은 저 요 아이 식재. 그 우각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꽃이 예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우각을 모아요. 꽃필 정도 됐을 때 구독자님께 소개하려고. 우각인데 꽃이 대단히 멋져요. 자, 이 정도로 밥이 좀 많은 아이들은 입구가 넓어야 되겠죠. 자, 입구는 도엔도 75번. 자, 갑니다. 이렇게 22cm 그리고 높이도 22cm. 같이 놨을 때는 같이 공간이 맞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에, 자, 이렇게. 그죠? 짠짠짠짠짠짠짠짠. 75번. 그 다음에 76번, 77번은 예술작품.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술작품. 자, 새로 나와서 처음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아, 이런 스타일 좋겠다, 좋다. 자, 입구는 이렇게 됐습니다. 19. 자, 어디를 재도 18, 19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높이는 22cm 같은데, 모양새가 요런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어떻게 보면은 짠짠짠짠짠짠. 자, 중간 정도부터, 왜냐면 이 정도의 높이에 그쵸, 흙이 다 들어가면 무게가 있고 그쵸, 힘들죠. 그래서 도엔도 76번은 한 개 5만원, 아까 75번도 5만원이죠. 그러나 그 75번과는 약간 스타일이 다릅니다. 76번 맘에 든다고요? 그려? 자, 76번. 그 다음에 77번은 후크입니다. 후크. 자, 크기 비교하시면 그냥 조금 차이가 아니에요. 많이 차이나요. 많이 차이나죠. 자, 그러면 도엔도 77번 24 곱하기 32고 하나 12만원. 자,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다. 사이즈 한 번 더 확인하고 갈게요. 24. 짠짠짠짠짠. 24 나오죠? 그 다음에 짠짠짠 30주냐? 자, 제가 자 사이즈 갑니다. 자,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짠짠짠짠짠. 바닥에 됐죠? 짠짠짠짠짠. 30 맞죠? 자, 24 곱하기 30에서 도엔도 77번.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예술 작품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디자인이 살짝 다를 수 있죠? 제가 키핑장에 있을 때 이게 12만원이면 사실 단가가 있잖아요. 아유, 내가 키핑장에 있는데 물론 공방이 이름이 있고 없고는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알려져 있지 않은 공방 것도 제가 15만원에서 20만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도엔도는 이미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누구나 10년을 가격을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3년도에 가격이 조금 올라갔어요. 네, 도엔도 77번. 일주일 동안 저희 매장에 와서 끊임없이 수량 체크해서 가격, 예, 안 된답니다. 도엔도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구매하셔도 가격이 같으나, 흙터로 다육이 받았잖아요? 화분 샀더니 그 유명한 흙이 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쑥쑥이 받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78번. 자, 얘는 어떻게 볼까? 자, 이렇게 아까 75번 봤던 아이하고 크기 차이만 납니다. 짠짠짠짠짠짠. 높이 차이라고 해야죠. 입구는 같아요. 자, 아까 75번하고 입구는 같은데 얘가 왜 더 커 보여요? 자, 23이 맞잖아요. 그런데 얘는 위에가 있어요. 얘는 아래에 있어요. 31. 자, 그래서 요 78번은 9만원. 얘는 지금 이 높이 단이 올라와 있어요. 예, 맞죠? 제가 다 키가 낮으니까. 그죠? 키를 맞췄죠. 자, 도엔도 75번과 78번은, 예,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예, 원하시면, 예, 혹시 만약에 나는 5개씩 필요하다 그러면 좀 기다리셔야. 수량이 많지 않고, 도엔도의 물건이 바닥나서 만약에 기다려도 조금 더 많이 기다려야 돼요. 78번까지 봤죠? 그 다음에 79번. 어머, 종이떼기 어디서 떨어졌어? 79번. 자, 요 아이도 예술입니다. 자, 79번은 여기가 21이에요. 21. 30도 깊고만 요 21을 맞죠? 어머, 세상에. 37이야.
아따, 가격 12만원. 그리고 도엔도 80번. 24. 어머, 24에, 23 나오네. 23.5. 그죠? 자, 그러면, 키가 37. 어우, 세상에, 37. 진짜 커요. 이렇게 해서 도엔도 80번까지 해서 제가 그 도엔도 화분은 워낙 종류가 많아서 구독자님들이 선택하기 어려우실까봐 약간 정사각형 시리즈와 약간 원형 시리즈를 나누어서 영상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는 섞어서 사고 싶다 그러면 주문 먼저 하시고 조금 기다리면 그 영상이 또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러면 같이 믹스해서 나는 이런 원형 스타일은 몇 번, 사각 스타일은 몇 번 이렇게 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도엔도 화분을 안방에서 쇼핑할 수 있고 그 유명한 소문만 듣던 쑥쑥이를 준게 너무 좋고 나 매장에는 소문만 듣고 와서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휴식분 이어가겠습니다. 도엔도 분에서 가장 큰 어르신 어머님께서 손수 비지고 손수 색칠하고 손수 그림 그리고 손수 비즈를 붙이는 휴식분. 자, 그 이 휴식분의 탄생 비화는 어머님이 그 매니아시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분갈이가 좋다 좋다 하지만 사실은 흙놀이의 종노동이잖아요. 그래서 다육이를 휴식분에 심어서 늘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라 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비화를 알고 나니까 좋죠? 예. 그 도엔도의 가장 어머니, 예, 도엔도 분이 이제 아드님 같이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자, 빚었습니다. 좋은 흙이죠? 색 그림을 그렸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비즈를 붙였습니다. 사이즈는 8.5 곱하기 6.5인데 하나만 2,000원, 다섯 개 6만원. 어머, 가격이 그대로다.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역시 휴식을 취했는데 가격이 오르면 안 되집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인상하지 않은 그 가격으로 고스란히 참 섬세하죠? 섬세하죠? 휴식이라고 영어로 표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8.5 곱하기 높이는 6.5. 자, 하나는 12,000원이요. 다섯 개 하시면 6만원. 그리고 휴식분 2번이요. 조금 커졌습니다. 12. 12 곱하기 오모지, 이 색깔 한번, 아따. 자, 이 색깔 한번 볼게요. 자, 12 곱하기 높이는 10, 아, 10. 자, 짜잔,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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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참 대단히 섬세하죠? 아주 끝마무리도 깔끔하지만, 색감이 단 1도 흐트러짐 없고, 그림이 1도 흐트러짐이 없고, 비즈가 단 1도 빠진 거에 없어요. 자, 휴식분 2번. 한 개 2만원? 다섯 개 10만원입니다. 여섯 개 하시면 쑥쑥이를 두 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죠? 아, 그렇게 한다고? 자, 휴식분 2번 한 세트 하시고 휴식분 1번 한 세트 그러면 16만원. 가장 많이 그렇게 구매합니다. 자, 역시 휴식을 취하라는 뜻의 휴식분이었어요.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흑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흑입니다. 창흑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에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모펀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컬러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